과거 얘기고요. 이제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고요. 이제 남자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바람핀다. 근데 그게 필요하다. 하나가 더 있어요. 요거를 잘하면 돈이 없어도 바람 잘 펴요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남자를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장소가 두 군데 있다. 하나가 이제 그 나이트클럽, 춤추는 데서 만나는 거. 물론 어쩌다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갈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게 성향일 수 있다. 두 번째 채팅이에요. 채팅에서 만난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기가 참 힘든 게 여자는 결혼하면 바로 결혼 모드로 바로 바뀌어서 채팅을 대부분 끊어요. 남자는 안 끊어요. 거기서 현란한 이걸로 돈 안 가지고도 무수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본인도 관리를 못해서 번호를 붙여놔요. 1번 여자는 맨날 며칠 어디서 만나고 생일이 언제이고 야. 첫 번째 선물을 뭘 줬고 2번 여자는 어떤 이거 아이고, 기억을 못해서 다 적어놨는데 기억을 미치고 네, 44번까지 적어놨다가 아들이 그걸 보고 발각이 돼서 엄마한테 줘가지고 이혼소송한 경우도 있는데 잘 정리돼 있어 요거 잘하는 남자들 남편들이 야. 만약에 이걸 잘한다라고 그러면 마스크 끼워놓고 하루 종일 구석에서 장사하는 이런 거 시켜야 돼. 밖으로 절대 돌아다니지.